오늘 은혜 받고 성취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청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다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어, 청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어제는 49주차 주일 강단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을 위한 청지기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2022년이 되기 한달 전에 또 올해가 가기 전에 청지기 명단이 일찍 발표가 되는 것은 새해를 새해에 새롭게 주실 언약을 기대하면서 또각 지역과 또각 기관과 또각 부서에서 먼저 먼저 원리스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플랫폼 삼아 한해 동안 또 영적인 성장의 축복을 맛보면서 주위에 영적인 영향력을 입혀 나가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원니스입니다. 원니스가 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것이고 또 추진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과 또 기관과 또 부서별로 어, 서로 하나가 되시 하나가 되게 하신 성령의 능력을 또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5장에는 뭐라고 말씀을 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어, 이 자리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정말 어떠한 직분이라도 내게 어, 어떠한 직분이 또 내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한 주간 강단의 말씀처럼 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청지기로 영적 성장의 축복을 맛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듣기를 속히 하는 청지기입니다. 어, 오늘 본문 19절 말씀해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또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 이세 가지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의 가장 어, 기본적인 원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듣기를 속히하라라는 이 말씀의 듣기의 핵심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어디서부터냐 바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중요성을 매, 매번 강조하는 것이고 또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 강단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단에서 매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듣기를 속히 하라라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속히는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 즉각성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민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해서 듣고 또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즉시로 또 즉각적인 순종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어,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로 순전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어,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는데요. 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25년 만에 낳은 아들인 이삭을 어, 25년 만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들여라라고 어, 말씀합니다. 어, 번제가 뭐냐? 번제는 어, 재물을 죽이고 또그 죽인 재물에 각을 떠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니 누가 자신의 아이를 이 번제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 네, 모리아 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간 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로 결박하고 또 제단 위에 놓고 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바로 어, 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나타나서 이 상황을 멈추게 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는 듣, 어, 듣기를 속히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지기로서 직분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강단 말씀을 속히. 강단 말씀을 속히 듣는 것이 바로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즉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해야 하느냐? 그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을을 이룬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을을 이루는 삶이 무엇이냐? 바로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또 21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강단을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이 내 안에 각인, 뿌리, 그리고 체질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강단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강단의 말씀은 영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흐름을 제대로 타지 못하면 그 공동체의 원리스를 깨는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모든 청직인은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원리스가 될수 있도록 예배에 성공하는 어,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어, 그리고 특히 어, 복음적인 말을 통해서 서로를 살려야 합니다. 어, 2022년 나의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리고 어, 2022년 나의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치유의 역사가 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연약한 자 그리고 어, 상처받은 자, 그리고 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먼저 어,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 2021년 12월 이한 달간 정말 복음적 원리스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 2022년 또 어떠한 환경과 사건과 문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키하며 또 복음적 살리는 말을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려드리는 어,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바로 행하는 청지기입니다. 어, 본문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어,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만난 성교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 여기에 살고 있는 독일 사람들은 1년에 딱두번 교회 나온다. 언제 나오는지 아느냐? 어, 1년에 딱두번 교회에 나오는데 어, 딱 어,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딱 이렇게 두번 교회에 나온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크리스천이다. 어, 예수님을 안다고 또 예수님을 나는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래된 전통처럼 그리고 또 세습되어진 어, 그저 예수님, 그저 그냥 어, 하나님을 과연 안다라고 해서 그게 정말 믿는다고 할 수가 있는 걸까요? 네. 이처럼 아는 것과 또 믿는 것은 다릅니다. 어,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어, 말하는 어, 자신을 속이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즉시로 순종할 때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영적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영적 성장을 체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께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이 행한다라는 말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시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을 계속해서 어, 말씀을 행하는 자 행하는자가 될때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않는 삶,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오래된 예틀을 깨고. 또 세트를 갖추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또 중요할 수,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본문 또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또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어떤 시험과 환경과 또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복음이 주는 참 자유함을 누리는 복음이 주는 참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청지기는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느냐? 청지기가 실천할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말씀을 붙잡은 기도입니다 강단의 언약을 붙잡는 언약 기도가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청지기가 해야 할 삶인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그리고 내려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은사와 선물의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 이 은사와 선물의 핵심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면서 또 성령은 지혜의 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모, 무슨 사역을 하든지 어, 모든 사역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가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어, 여러분 모두는 마가다라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어, 바랍니다. 24시 기도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정말 언약적 도전을 하는 성경적인 성경적인 청직기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동양인으로는 유일하게 20세기 경제인으로 선정되었던 소니의 창업주인 모리타 아키오는 이런 말을 했다고 라 하죠 우리 회사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당연히 이력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입사하면 모든 이력서는 불태워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들어오난 뒤에는 얼마나 제대로 일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 교회, 어, 교회에서는 세상의 이력서나 또 과거의 이력서가 중요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 계신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직분을 받은 모든 청지기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백지 상태에서 새 출발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2022년 한해 동안 그 백지 위에 어, 2022년 한해 동안 그 백지 위에 새로운 영적 이력을 어, 멋지게 그려나가는 영적 이력 새롭게 멋진 영적 이력을 남기시는 청지기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강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순종한다라고만 하면 이 새로운 영적 이력을 충분히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단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행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이번 한 주간 이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확실히 붙잡고 또 내게 주신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